자, 여러분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28페이지 도시군갈계 이 파트를 보겠는데, 이 도시군갈계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도시군갈계를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기초조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추가 포함해서 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한 주변행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위반을 하게 되는 지역이 보호전을 하도급돼 있는 지역이다. 보호전을 하도급돼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개발적으로 변경하여서 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보호전을 해야 하는 장소를 개발할 때 문제는 되지 않을까? 그럴 때 하게 되는 것이 기초조사로서, 이 기초조사할 때는 바로 그 도시 관리 계획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그 정도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환경 검토를 하죠. 그리고 그 토지의 토양으로 봤을 때 그걸 결정해도 괜찮은가라는 토지 적성 평가도 하고, 거기다 결정했을 때 어떤 재해에 취약하지 않는가, 재해 취약성 분석도 추가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 개발을 한다든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위반한다. 그런데 그 지역이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다, 그런 지역이다, 그럴 때는 굳이 보존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초조사가 생략 가능하니까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포함하게 되는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것도 동시에 생략이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이루어지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까지 생략할 수 있냐? 지금 이 땅이 개발 가능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를 개발과 정비차,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기초조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에 거의 개발이 끝나서 건물지로 돼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요, 그 개발이 이루지 않는 나대지라고 하는 것이 전체 면적 대비 2%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거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 위반 시 기초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해도 돼요. 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 놓고 이 안에 따 3년 내에 지구 단위 짜는데, 지구 단위를 짤 때에 지구 단위 내용에 12m 이상의 넓이,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 없다, 그럴 때도 이 기초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또 이렇게 공원 만들자 해서 도시군으로 딱 결정해 놨다, 이걸 도시군계획 시설한데, 여의치 않아서 이 공원 만들기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해제하려고 한다,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을 해제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해제할 때도 해제를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하고 결정해서 고시해야 해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제를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하지 않으면 환경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볼까요? 도시군관리를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환경성부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어요. 그래, 어떤 거냐? 딱 디귿만 보이죠? 기업과 니은은요,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하고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성부터도 하고 바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디귿은 바로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 가능하니까 환경성부터 토지 적성평가 최취약성부서도 통째로 생략되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었던 것이에요. 자, 나머지는 통과.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도시 군관리계획 등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 보니까 기득권 보호 규정인데요. 1번 앞에다 기득권 보호 규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이 기득권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당시 도시 국가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여섯 가지 있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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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입. 알죠? 이런 걸 결정 고시할 당시 그 장소에서 이미 적법 절차 허가 등을 받아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요. 예컨대 이 땅이 지금 4층짜리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어가지고 이 땅 주인이 바로 4층짜리 신축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어요. 1층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기반세를 정인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고시했어요.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고시했는데 여기는 다 지금 미개발 논밭입니다. 이게 딱 포함됐다. 그래서 오늘 딱 도시 군가로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 고시했어요. 결정 고시하면 이 부지는 도시 군계획서로 묶이죠. 그래, 도시 군계획서로서 결정 고시할 당시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들어가 버렸네. 적법 절차 걸쳐서 허가 받은 걸 받아서 너도 그래 그 말씀드리지. 도시 군계획 시설 좀 고시가 있었다. 고시가 있게 된 후부터는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건축 허가 받아가지 못합니다. 공작물 설치가 못 받아갑니다.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되는 부지가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 공원 조성사업할 때 보상을 많이 주지 않고 땅값만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들어가 버렸다. 너도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보호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이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가지고 딱 건축해서 이용하게 되면 다음에 사업할 때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인 공원 조성 사업할 때는 이 친구 거 건물값도 다 보상해주고 땅값도 보상해야 소유권 능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고시할 당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렇게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딱 두 가지. 여기 용도 구역인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연포구역. 여기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였다 합시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적으로 바로 주택 15층, 막 20층 이런 아파트 주택 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땅 주인이 허가 등을 받아서 7층짜리 건물 지겠다라고 주택 신축을 받았어요.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2층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착수를 했는데 여기에 물열시한 시가를 방지해서 여기다 오늘 시가와 조정국이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어요. 결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후부터는 이 구역에 편입된 땅은 신축, 주택의 신축이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그만큼 센데요. 이 친구, 신축공사하고 있는 친구, 너도 중단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마무리 지켜야 됩니다. 마무리를 줘도 돼요.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바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냐? No.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당시 이미 이렇게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고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런 공사 사업을 허가등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 지자체장이 특광특특시장으로서한테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신고 조치는 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계속해야. 계속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장소가 두 가지 있어요. 시수구요. 예. 그래, 시가와 조정구하고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정한 도시 군관리 결정구 상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계속하려면 결정구를 또 몇 개월에 신고하라고요? 3개월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오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 도시 군관리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신고 조치는 하여야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래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부터 5번 쉽죠? 2번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가는 자기만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도시군가도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가도 국토교통부장만 하죠. 그래서 2번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3번을 보시면 이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받은 자가 입안권자들이죠.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죠. 4번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죠. 국토교통부장관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될 때 언제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느냐? 지용되면 꼭 작성해서 고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지용되면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하지 다음 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는데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설명 틀린 글이 되어 있죠. 자, 이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금방 기득권 보호 규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득권 보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고시가 있고 난 후에는 관공 토토토 물주인 개발행위가 제한되죠. 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이미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으면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별도의 허가 없이 계속 할 수 있죠. 그때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구역 지정시부터 여기는 며칠 내 신고를 하면 계속할 수 있냐? 여기는 30일 내 신고 조치하고 계속할 수 있다. 여기 시가와 조정구하고 수산양보구역은 기득권 보호에서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는데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자 모 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모 군수가 자기 군지역에서 바로 특정해가지고 개발 정비를 하고 싶다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할 수 있죠. 입안해가지고 도사님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가와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그리고 효력을 발생토록 하기 위해서 지정서를 작성하는데 그런 지정서를 시장수가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도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자기가 지정서를 확정고시한다는 것. 2번 맞죠.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맞고요. 3번 자 시도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이 결정이란 말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 군가로 결정할 때 막 하는 거 아니죠? 절차가 있죠. 두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를 거치고요.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하죠.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고 열람을 시키고요. 그 결정의 효력을 발생토록 하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주죠. 이렇게 고시한 날 효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요. 이것은 도시군의 심의만 거친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건축위원회. 그래, 이 용용용 기사집을 도시국가로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도시군의 단독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가 나는데 이 용용용 기사집 중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화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될 때에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의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이게 중요해. 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아무 데서나 짜는 게 아니고 미리 이 계획을 짜게서 지정해 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구단위를 짜잖아요. 지구단위를 짤 때는 이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 규모, 도로는 이렇게 넣겠다. 배치는 이렇게 하고 규모는 얼마나 하겠다. 공원 여기다 두고 규모는 얼마나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배치 규모죠. 이거 반드시 기반시설 배치 규모를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짤 때에. 또 여기 지구단위계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각각 블럭 안에다가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도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정해주죠. 그래서 지구단위 내용에는 그 구역에 들어갈 건축물로 용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들어간다. 여기는 뭐 공공의료소만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주죠. 여기는 공공청사만 들어간다. 이렇게 나름대로 들어가게 될 건축물 용도를 정확하게 정해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종인들은 그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되는 건폐를 얼마를 허용하겠다. 용전을 얼마 허용하겠다. 높이의 최고한도는 얼마, 최저한도는 얼마. 이걸 반드시 포함해서 지구 단위를 만듭니다. 이런 건축물과 관련된 이런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잘 몰라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죠. 그래서 도시계획 교수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 국장님을 위원으로 이쪽 임명해서 위원회를 꾸르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있는 이 건축물 문제들 여기 들어갈 건축물 문제 이 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건축과 교수님이라든가 건축과 국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을 위원으로 이쪽 임명해서 건축부상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건축위원회입니다. 이 위원들이 건축 분야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도시군의 심의만 거치 말고 건축의 심의까지 거쳐서 공동심의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도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인의 도시군의 공동심의 거쳐야 된다. 맞죠? 그다음 4번 국토교통부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를 결정한다. 그럴 때 협의 먼저 걸치고 심의 걸친데 이 심의하고 협의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반드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야 돼요.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지 마음대로 생략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없어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요청이 들어야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문제 4번이 나와있죠. 4번을 보시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상별 토지소재 동요건이다. 이거. 그 동요건을 꼭 아셔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이 위반 제한 파트는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위반 제한은 위반을 하게 되는 위반권자에게 하죠. 그때 위반을 제한한다. 누가 제한하는가? 이것부터 하셔야 되죠. 위반 제한은 누가 하냐?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위반을 제한할 때 뭘 제한할 수 있냐? 도시군가로 위반할 수 있는 용용용 기사집이 있는데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사항은 두 가지만 있다. 제한사항 두 가지. 두 가지 아니라 다섯 가지만. 미안해요. 다섯 가지를 머리에다 새겨야 되죠. 기, 지, 산, 대체, 입. 그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업통 개발 증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해서 하려고 한다. 그때 대체. 입주기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이 건에 대해서만 제한서 내지 다른 건 절대 안 된다. 이때 이 제한서를 낼 때 이 기회 장소를 포착해서 뭐 도로면 도로 공원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를 위한 위반 제한을 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렇게 5등분 나눠서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재 동서를 확보할 것. 다만 이 대상 토지 면적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국공지 때문에 국공지 면적 제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5분의 4 지산 제체는 3분의 1 2번 동요건 없다. 이걸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제한서가 들어갈 때는 제한하게 되는 설명서 그리고 도시군관의 도서 처음부터 내면 이 위반권자께서는 원칙 45인의 반영 결정에서 통보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통보. 이때 위반권자들 위반 제한서가 들어와서 이걸 반영해 나갈까 말까 이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는 자문을 거칠 수 있고 시도사 시정수는 지방도시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가 아니라 거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문제. 만약 위반해서 결정해 나가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된다 그러면 된다.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드립니다. 이걸 주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보시면 동요건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이 기반시설로 설치가 됐던 정비가 됐던 계량했던 다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은 5분의 4 그래야 되죠. 나머지도 다 봤습니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4번이 틀렸죠. 4번을 보시면 여기 산업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대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6번 보죠.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다른 거. 자, 이 결정권자를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거 수산장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관리 누가 하느냐?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게 된 것이 국교국시가 있어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 개발 제한구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관리계는 국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하지 다른 사람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보죠. 1번 개인은 누가 합니까? 국장만. 2는 누가 합니까? 도시자연공원은 시도사만 한다고 그랬죠. 시도사가 대도시장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은 시도사 대도시장, 3번은 국장, 4번 국시는 국장, 5번 마지막 국장 위반한 도시군 국장만.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고 2번은 국토교통부장은 결정 못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이 도시장 공격을 할 때 도시를 엎어치면 시도가 나오죠. 그래서 시도사가 한다. 시도사하고
대도시함 한다 이렇게. 7번을 보겠는데, 자, 7번을 보시면 도시 군 가리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반복되고 있으니까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틀렸죠. 이것도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도시 군 가리기 결정의 효력은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지 다음 날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특히 5번 지문을 좀 볼까요? 자, 3번에 보시면, 3번도 한번 보죠. 3번에 보시면, 이 도시 군가유로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과 정비할 때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써요. 개발 정비. 개발과 정비를 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게 한 도시 군가유 위반한데, 그때 위반 절차상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어디냐? 이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업적이다 하려고 할 때. 상업적은 도심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도심지인 상업적이다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정을 위한 도시 군가를 위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초조사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기초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포함하게 되는 환경성부터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성을 생략할 수 있어서 그걸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도시 군관리기획은 관계 특광 특토 시정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정한다. 그렇습니다. 도시 군관리기획은 바로 관계 특광 특토 시정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할 수 있고 협의해서 위반을 정해서 나갈 수 있죠.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위반할자를 정해서 고시하면 그자가 하는 것이고요. 도후 관할구역에 속했는데 서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도사가 위반할자를 정해서 고시하면 그자가 수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상 문제를 보시면 자 도시 군관리기 위반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섯 가지가 있었죠. 기지산 대체입. 그런데 1번 봅시다. 주민은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없습니다. 그건 없다 그래야 되죠. 이 개발진흥지구가 다섯 개 있잖아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가 다섯 개 있죠. 주거개발진주구, 산업유통개발진주구, 관광휴양개발진주구, 복합개발진주구, 특정개발진주구 이렇게 있잖아요. 주거,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있는데 이 다섯 개의 개발 진흥지 중 유일하게 뭔만 제한을 허용하느냐?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 지역만 제한을 허용합니다.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 지정은 제한을 허용하냐? 만약 그게 지구가 지정돼가지고 바로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장이 들어가면 지정을 제한했던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다 좋은 거죠. 왜? 일자리 창출이 있게 돼서 공장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건 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맞고요. 2번에서 알 것은 이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 바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던 것이고요. 4번 했고요. 5번도 했죠. 자 35페이지 2번 보겠는데 도시 군가이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뭐가 틀렸을까? 너무 쉽네요. 4번. 4번도 했죠. 도시 군관리기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느냐? 10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드렸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도시 군관리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몇 번이 틀렸을까요? 바로 2번이 틀렸는데 도시 군관리기, 도시 군기본기가 함께 위반될 수는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요. 자,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정해 나갔는데 이런 도시 군관리 위반할 때
상위기인 광역 도시계라든가 도시 군기봉계 있죠? 이 계획은 정책계획서예요. 이것도 정책계획서죠. 기본계획도. 그래,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바로 도시 군가를 위반해서 그 정책이 바로 결정이 나갈 수 있어요. 도시 군기봉계를 수립할 때 필요하면 그 정책을 바로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하다면 바로 이 도시 군가를 함께 위반할 수 있고, 도시 군기봉계를 수립할 때 필요하면 도시 군가를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있다. 자,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넘어가도 되겠네요. 반복되어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방권자에게 도시 군가에 대한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아까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 있다고 했죠? 기, 지, 산, 대, 체, 입.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1번은 기가 나왔고, 2번은 지 나왔고, 3번은 끝에 산업유통개발징조 때 산이 나왔고, 4번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변경을 했더라? 이거 없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가 제안서 절대 낼 수 없어요. 4번은 바로 안 되고요. 5번은 대체가 나와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 도시 군관리계 위반 제한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산업유통개발징조 이걸 제한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얼마 정도 준비해서 얼마의 돈에서 가지고 가야 제한서가 수리된가? 1번 보면 산업유통개발징조에 대하여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 땅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역에 있는 땅을 준비해 가지고 가되 그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이때 이 산업유통개발징조 지정 제한을 할 때 토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최소 1만 정도 이상, 크게는 3만 정도 미만까지만 준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그 면적은 1만에서 10만 땡, 10만이 아니라 3만 미만까지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때 그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의 동서가 확보돼서 들어가야 되냐? 3분의 1. 그래서 바로 3번은 맞죠. 4번 맞고요.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는데, 도시 군관리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지정과 변경,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 군관리기는 누가 하냐면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말 줘버리고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뭐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수는 해수장, 개는 국장만. 그리고 1번 참고로 보시고 2번은 꼭 봐두셔야 되죠.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는 도시 군가력은 본인들이 직접 결정하지 도의사가 결정해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2번도 맞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 군가력의 지용대문을 마무리 짓고요. 또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39페이지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